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시장은 공유 플랫폼 부지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도시재생사업 진행 현황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또한 뮤지엄 아트거리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시는 2020년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면서 514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신갈 오거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